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코로나19는 유럽, 미국과는 다르다입니다. 코로나19는 지금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죠.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고요. 제가 미국, 유럽을 선택한 이유는요. 우리가 많이 접하는 뉴스가 바로 미국, 유럽의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연일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국민의 많은 분들이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불안해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 유럽하고 한국의 코로나19하고는 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병의 양상은 정말 다릅니다. 네,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죠.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을 좀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대학에 있을 때는 주로 슬라이드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할 때는 슬라이드가 적합하지 않은 거를 알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사실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좀 여러 개 준비를 했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총 사망자와 사망률입니다. 총 사망률이죠. 이 총이라는 말은 코로나19가 이제 한 1월부터 생겼다고 한다면은 현재까지 총이죠. 그래서 2020년 9월 5일, 3일 전입니다. 까지 총 확진자 수, 총 사망자 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총 사망률, 이렇습니다. 자료는요, 우리나라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WHO에서 매일 발표를 합니다. 그 통계를 인용을 했습니다. 미국의 총 확진자 수는 6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총 확진자 수는 100만 명, 우리나라는 2만 명,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나죠. 인구를 보더라도 인구가 미국은 3억 3천만 명, 유럽은 8억 4천만 명, 한국은 5,500만 명입니다. 그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 수죠. 사망자가 더 심각합니다. 미국의 사망자는 19만 명, 유럽의 사망자는 22만 명, 한국의 사망자는 333명에 불과합니다. 네, 배수로 보면은요, 미국 사망자는 한국의 570배입니다. 인구수로 보면 한 6배 정도 되죠. 유럽은 660배입니다. 네, 인구수로 보면 한 10, 뭐, 한 3배? 14배? 이런, 16배 정도 되겠군요. 한 15배 정도. 네, 그런데 사망자 수가 660배입니다. 이 사망자 수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사망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3%, 그러니까 100명이 확진이 되면 그 중에서 3명이 사망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100명이 확진이 되면 5명이 사망을 하고요. 한국에서는 1.6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제 총이고요. 그러면은 가장 최근은 어떨까요? 네, 가장 최근을 제가 따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역시 통계를 가져온 곳은 WHO하고 질병관리본부고요. 지난 9월 5일부터 한달 전, 한달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8월 6일부터 9월 5일 사이가 되겠죠. 미국의 확진자는 130만 명, 그한달 사이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98만 명, 한국에서는 6,678명입니다. 네, 굉장한 차이죠. 사망자 수가요, 미국은 3만 1,000명, 유럽은 3,000명 한달 동안에, 한국은 한달 동안에 불과 32명입니다. 미국의 사망자는 한국의 1,000배고요. 유럽의 사망자는 한국의 400배가 됩니다. 네, 굉장히 큰 차이죠. 사망률이 다 줄었습니다. 총 사망률은 제가 3%였는데 미국은 2.4%로 줄었고요. 유럽의 총 사망률이 5%였는데 1.3%로 줄었습니다. 한국은요, 1.6%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달 사망률은 0.5%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발생할 때는 사망률이 높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망률은 줄어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현격하게 사망자 수 또는 사망률의 차이가 납니다. 네,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요, 확진자의 구성이 다른 겁니다. 네, 확진자의 구성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아까 제가 미국, 유럽은요, 고령자가 많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요, 고령자, 60세 이상을 본다면은 고령자
는요, 불과 27%밖에 안 되고요. 59세 이하가 전체의 73%입니다. 근데 이 두 군의 사망률을 보면요, 사망자 수는 59세 이하는 22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은 311명. 네, 사망률로 보면은 불과 1000명이 걸려야 1명 정도 죽을까 말까 한 게, 사망할까 말까 한게 59세 이하입니다. 반면에 60세 이상에서는 5.5%, 100명의 확진자가 생기면은 한 5, 6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59세 이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또 남녀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55%니까요. 남자가 45%입니다. 확진자 중에서는요. 그런데 사망률이요, 여자가 더 낮습니다. 남자가 더 높고요. 네, 그래서 남자가 1.8%, 여자가 1.4%. 네, 그러니까 확진자는 건강한 사람이 확진자라는 거죠. 거의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확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 그리고 사망률이 적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연히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네, 또 다른 이유는요, 초기에 발생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의료진의 대처가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됐습니다. 처음엔 어땠어요? 물론 환자 수도 많았지만은요, 의료진도 태부족했고요. 네, 감염병을 다룰 수 있는 의료진이 태부족했고, 병상 수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호복을 입고서 진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한 의사가 담당할 수 있는 환자 수도 적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초기였다면은 지금은 다 확보가 됐고 의사도 더 숙련이 됐고 그래서 더잘 대처할 수 있게 된게 이제 사실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저희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 각국이 다 똑같은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더 낫다 그랬잖아요. 네, 그 낮은 아직은 확증되진 않았지만은 충분히 가능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 첫 번째는요. 한국인의 면역력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외부 언론에서는요, 그 이유가 한국인이 김치를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닥터들은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데요, 이 이제 코로나19하고 우리가 감기를 걸리잖아요. 예, 감기에 걸리는 많이 걸렸다고 친다면은 감기에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럼 감기의 면역력이 코로나19도 같이 면역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게 닥터의 유추입니다. 아직 뭐 확증되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요, 면역을 가진 사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중환자만 보고 사망자만 보기 때문에 그 수는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지껏 해봐서 333명인데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2만 1000명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 확진자 말고도요, 사실은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걸리고 그다음에 면역이 된 사람 수가 많지 않겠느냐라는 게두 번째 이유입니다. 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 집단 면역을 검사하는 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뭐 항체 검사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불분명하거든요. 이 코로나19의 면역은요, 꼭 항체 검사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혈액 중에는요, T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T세포도 중요한 면역력을 갖다가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검사를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면역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정확히 우리가 산출하지는 못하지만은 집단 면역이 그래도 꽤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의 특성인데요. 계속 이렇게 이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전염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점점 더 빨리 전염이 됩니다. 반면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명률, 이게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바이러스의 독성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요, 꼭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새로, 발생하는 질병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치명률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병의 입장을 보면은요, 병의 이제 치명률이 높다는 것은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숙주를 갖다가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병은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러스 자체는? 바이러스도 죽습니다. 네, 이걸 원치 않는 거거든요, 피차가. 예,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독성을 낮춰가고 치명률을 낮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증명은, 지금 당장 코로나19에 대해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은, 다른 병들을 봐서 충분히 그럴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코로나19의 사망과 우리 한국인이 죽는 몇몇 사망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는요, 2018년입니다. 네, 코로나19는 이제 지난 1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의 통계가 되겠고요. 2018년에 한국인은 약 3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코로나19와 가장 비슷한 게 독감과 폐렴입니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333명, 9월까지, 그러면 12월까지 간다 그러면은 넉넉 잡고 500명이라고, 12월까지 간다 500명이라고 하도요, 굉장한 차이죠. 2만 4천 명과 뭐 500명하고도. 교통사고도 4,671명이 죽습니다. 자살로도요, 1년에 13,67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는요, 정말 미미한 사망이죠. 전체적인 사망 비율을 보면은요, 독감과 폐렴이 8%, 자살이 4.6%, 교통사고가 1.6%, 그리고 코로나19는 0.1%, 전체를 배결하고 본다면 0.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망자 말고요, 위중, 중증자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중, 중증자는요, 제가 지난 1, 2개월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위중 중증자는요, 중증자는 산소 마스크 또는 산소세포 치료를 받는 환자를 말합니다. 반면에 위중자는요,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를 받는 환자를 말하는 거죠. 네, 당연히 위중자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위중 중증자는요, 지난 한달 동안에 156명입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는 그중에서 32명이죠. 위중 중증자는요, 총 확진자 중에서 2.3%입니다. 이 중증자하고 위중자를 나눈다면은 이게 이제 따로따로 발표는 되지 않아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개 반반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위중자 중에서 반 정도가 사망한다고 보면요, 대충 맞죠. 2.3%의 4분의 1 정도, 반의 반이니까요. 한 0.5%가 사망한다라는 겁니다. 그간 뭐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요, 확진자 중심입니다. 목표는요, 확진자 감소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중환자, 사망자를 감소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된 방법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방역, 검사, 추적, 봉쇄, 그리고 마스크, 손 씻기, 거리 두기. 네, 이게 이제 주된 방법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확진자 중심으로 가니까 저희가 이제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죠. 네,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은 경제 악화고요. 국민의 삶이 억압이 됩니다. 네, 많이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확진자 중심은 당연히 정부가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빨라도요, 최소한 1, 2년 정도는 이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대처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자 중심입니다. 목표는 똑같습니다. 중환자, 사망자를 감소하는 목표는 똑같고요. 아까는 확진자 감소를 통해서 그걸 이루고자 했는데, 환자 중심에서는요, 환자 관리를 통해서 중환자하고 사망자 감소를 갖다가 성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환자를 감시를 하고 그 환자에 대한 치료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전 국민에 대해서 이 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60세 이상에 대해서만 개인 방역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새로 해보는 거니까 바로 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또 이것도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전환하고 체계를 구축할 때 새로 해보는 거니까 시행착오를 겪겠죠. 네,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주도는 당연히 의료진과 민간이 합니다. 예, 확진자 중심은 정부가 하는 거지만요. 이렇게 이 전환을 하는 시기가 넉넉 잡고 우리의 의료 체계를 본다면은 한 6개월 이내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유럽 뭐 중환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 사망률 다 심각합니다. 이런 나라에서는요, 지금 하고 있듯이 확진자 중심 대처가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한국같이 중환자, 사망자, 사망률이 다 낮은 나라는 지금부터는 확진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